강원 동해안에서 강한 독성을 지닌 대형 해파리까지 떼지어 발견되고 있습니다. 창어 출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다 수온이 크게 오른 게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Oceans has been ignored for so long. We've been looking at the ocean like something so big, so infinite, invincible. Actually, the ocean is a very fragile ecosystem. 와. 조스? 와. 조스도 나타나? 아. 맞습니다. 연일 그냥 폭염이 계속되면서 네. 정말 더웠잖아요. 네. 지금도 덥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폭염으로 한반도 연안에 해파리 개체 수가 급증한 거죠. 해수욕장 피서객이 많이 감소했고요. 특히 어업의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수온이 따뜻해지면서 네. 동해안에서는 참치도 잡히고 있습니다. 참치가 잡혀요? 네. 동해안에서 참치? 네. 어이쿠 좋다 아닌가?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올해는 해파리 때문에 피해가 엄청난 상황인데요. 참치 대신 해파리가 잡히는 거죠. 와, 너무 많아서. 어획을 하다 보면은 혼액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해파리 때가 엄청 많은데 아이고. 참치가 같이 잡히다 보니 네. 해파리 독에쏘인 참치들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와. 동해안뿐만 아니라 한반도 해안 전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독해파리. 침을 쏘기 때문에 어민들의 경우 손질을 하거나 작업하는 과정에서 물리고 네. 쏘이고 네.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고 있는 그 해파리가 정말 사람 목숨까지 위협하는 정도로 맞습니다. 해파리는 150개 이상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독을 지금 아직까지 인간이 다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아주 끔찍한 독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 해양 생물은 해파리만 한 5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해파리가 바로 노무라 입깃 해파리입니다. 이 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해서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떠다니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국내 바다에 유입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얼마나 늘었냐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매년 해파리 개체 수를 조사하는데요. 지난해 가로세로 100m 정도의 1헥타르당 9개체에 불과했던 거에 비해서 올해는 108마리로 무려 10배 넘게 늘었다는 겁니다. 아, 이것들을 네. 박멸하려면 우리가 해파리 냉채를 많이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얘네 못 먹습니까, 선생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답은 나왔네. 아니,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네. 맛이 없고요. 실제로 해파리 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식용은 한두 종에 불과합니다. 노무라 입깃이 맛이 없는지는 제가 평가를 따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노무라 입깃 해파리를 네. 먹을 수 있게끔 연구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맛이 없어서 이 해파리 같은 경우는 포기구나. 네, 퇴치하는 쪽으로. 아쉽다. 네. 저 근데 이거 뉴스에서 볼 때마다 너무 걱정스러웠는데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럼 해파리에 쏘이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해파리에 쏘이면은 일단은 바닷물로 씻으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다른 건 할 수 네. 있는 게 없나요? 문지르거나 뭐 혹시 뭐 물이나 소독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독이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요. 조심해야 되고요. 바다에 살기 때문에 바닷물로 씻는 바닷물로 것은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바다 속에 작년 대비 10배가 늘었다면은 네. 게다가 이 뭐 100 곱하기 100에 뭐 100마리가 들어있다. 그럼 정말 바다가 저 노무라 이렇게 해파리로 가득 찼다는 건데 맞습니다. 올해 이 10배가 늘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해파리는 먹이가 많고 따뜻한 물을 좋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바다가 바로 해파리가 가장 좋아하는 조건에 딱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7월이 돼야지 해파리가 이제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요. 네. 올해는 5월부터 해파리 주의 특보가 내려졌다는 거죠. 우와. 그만큼 더 빨리 바닷물이 더워졌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풍부한 먹이도 개체수를 늘리는데 아주 중요한데요. 사실 해파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미. 그 이유는 연안 개발,
과도한 오염물질 이런 유기물들이 바다로 방류되면서 영양염이 풍부해진 곳에서 식물 플랑크톤이 번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파리의 먹이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해파리의 유생은 폴립이라는 것으로 네. 어딘가에 붙어서 자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방, 인공구조물, 선박 이런 붙어서 자랄 곳이 많은 거죠. 즉 빠르게 더워지는 바다 그리고 풍부한 먹이 조건으로 대한민국 연안에 해파리 개체수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각종 피해가 산발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해파리도 해파리인데 요즘엔 정말 우리 한국의 연안에서 보기 힘들었던 해양생물들이 종종 보인다고 특히 상어 같은 게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홍 박사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 박사님 아세요? 바다에 대한 지식이 아주 풍부하십니다. 뉴스를 많이 보니까 네. 최근 동해안에 온대나 열대 상어종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상어종이 발견 건수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2022년 신고 건수가 한 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는 29건. 말도 안 돼. 올해는 7월까지 벌써 1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야.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위험종은 바로 청상아리인데요. 청상아리. 오, 무서워라. 우리가 영화 조스에서 본 네. 백상아리 친구. 백상아리가 뭐 친구예요? 백상아리가 네. 친구예요. 같은 과에 속하고요. 청상아리는 백상아리와 같은 악상어과에 속하는 물개나 해달과 같은 그 해양 포유류를 사냥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양양에서 서핑 즐기고 있는데 제가 막 쫓아오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는 바닷가 멀리에 있지만 먹이를 쫓아서 점점점 연안으로 근접하다가 사람도 맞닥뜨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원래 청상아리는 온 열대바다에 서식하는 만큼 따뜻한 물을 따라 이동하며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동해안 수온이 상승하면서 청상아리 숫자가 크게 늘고 출몰 빈도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뭔가 청상아리와 해파리가 서로 뭐 천적 이런 건 아닌가요? 청상아리가 해파리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더 많아졌겠구나. 쫓아왔나 보다. 그 먹이를 쫓아서 청상아리가 같이 빨리 출몰하게 되고 빨리 오게 되고 와 이게 악순환이네. 뿐만 아니라 진짜. 이런 고수온 현상에 아주 다양한 열대 아열대 생물들이 지금 맹독을 가지고 우리 한반도 해역으로 출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생물이 있는 건가요? 네. 파란 선문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엄청 화려하다. 아주 작은 몸짓과 노란색이... 아름다운 무늬를 가졌지만 청상가리보다 10배 강한 테트로더 톡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이에요? 동물이야, 네, 뭐. 독입니다. 물리면은 인체가 막이 됩니다. 인간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또한 넓은 띠 큰 바다맵이라고 맹독성 해양 파충류도 출몰하고 있는데요. 일반 독사보다 20배 이상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아니, 바다 왜 뱀이 장어도 아닌 거죠? 이들은 일반적으로 호주 연안 열대 아열대 지방에 주로 많은 생물들이 분포했는데요. 현재는 국내 해역 곳곳에서 관찰될 뿐만 아니라 갈수록 그 개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지금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결과적으로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생긴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전 세계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다면 네. 해양 생태계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위태로워졌을까요? 이쯤 되면 진짜 모를 수가 없죠. 네. 예전에는 지구 온난화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가열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온난화라는 말로 안 써요. 이제 가열화야. 가열화는 막 끓는 거야. 이거 맞나요? 네. 이제 홍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홍 교수님. 석철 씨 말대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글로벌 히팅. 바로 지구 가열화 현상인데요. 사실 학계에서는 이미 지구 가열화를 넘어서 글로벌 보일링. 보일링 뭐야? 보일링. 바다가 끓는다.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 그 정도야?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지금 이 소중 공기 속의 산소, 네,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정답 아마존. 지구의 폐 허파인가? 그거 맞습니다. 맞잖아요. 아마존. 네? 아마존. 네. 또. 아, 또요? 또. 숲 같은 병원. 데서. 제가 왜 나왔죠? 바다. 바다에. 맞습니다. 바다가...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에서 공기, 네, 나와요? 통상 지구 산소의 약 50%, 많게는 80%까지를 바다가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 바다에는요, 산소를 만들어내는 미세조류를 비롯한 아주 다양한 조류들이 있습니다. 아. 미어,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도 있고요. 또 잘피와 같은 해초류, 그리고 갯벌 상부에 존재하는 염생식물과 같은 이런 식물들이 바다에 아주 많기 때문에, 네,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점차 가속화하는 지구 가열화, 그로 인한 기후 위기, 그리고 지금은 기후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전 세계 바다 곳곳에서 이상기후 징후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큰일이네요. 그렇다면 지금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해양환경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해수면 온도 변화입니다. 대표적인 지금 현상으로 지구 과열화로 인해 대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해수온이 상승하죠.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표는 지난 1880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해수면 온도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1800년부터 됐어, 누가? 대략 1920년부터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0.65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1980년 이후부터는 온도의 상승률이 보다 가파라진. 네, 야. 그러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해수면, 네, 온도 상승률이 전 세계 2배 이상 된다는 사실, 응? 알고 계신가요? 아니, 우리나라 바다에 뭐, 왜 그런 거예요? 누가 뜨거운 물 부었나? 왜? 1968년부터 20년까지 전 세계 평균 온도는 약 0.53도 올랐는데요. 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경우는 16.1도에서 17.4도로 1.3도가 올랐다는 거죠. 우와. 우리나라 바다의 수온이 특히 빠르게 상승한 이유는요. 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기가 바다를 데운 탓도 있지만요. 네. 쿠로시우 해류라는 이 따뜻한 적도에서 생긴 난류가, 네,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로 더운 열을 가중시킨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지난 30년 동안 쿠로시우 해류가 북쪽, 그러니까 한반도 쪽으로 1.7도 북상한 것이 확인된 것이죠. 해마다 6km씩 올라왔습니다. 위도가 조금씩. 이 쿠로시우의 물덩이가 점점 올라오면서 우리나라에 더 많은 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이런 고수온 현상이요, 태풍의 세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기록적인 폭우도 이런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기상이변, 여러 가지 뭐 폭우, 홍수, 많은 이런 기후재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 진짜. 이런 해수면 온도 상승은요, 바닷물이 이제 팽창하게 만들고요. 네. 팽창하면 어떻게 되냐? 빙하를 녹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겠죠. 상승하죠. 해수면 상승은요, 특히 해안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네. 해발고도가 낮은 섬으로 이뤄진 나라가 많습니다. 네. 몰디브, 투발루, 키리바시, 방글라데시와 같은 그런 지역은요, 지금 해수면 상승으로 아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바다는 지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대기 중에 탄소가 너무 많으면요, 네, 어떻게 될까요? 바다로 들어갑니다. 네. 바다에 더 많은 탄소가 들어오고요. 이 이산화탄소는 물과 결합해서 탄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바다가 산성도가 증가하는 거죠. 이런 바다가 알칼리성에서 점차 산성화된다는 의미고요. 해양이 산성화되면요, 조개, 새우, 달팽이처럼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이 생물들이 이 탄산칼슘 이 석회 껍질을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탄산이온을 더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모자라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런 골격과 폐각을 갖는 아주 다양한 무척추 동물과 뭐 다양한 석회 성분을 갖는 이런 해양 생물들은 네. 몸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멸을 하는 거죠. 어허. 뿐만 아니라 또 먹이 사슬로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치. 그 위에 상위의 영양 단계. 전부 다 그냥. 네, 많은 해양 생물들이 모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쌤 지금 수온도 상승하고 뭐 아주 무서운 놈들도 우리 바다에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는 해양 산성화. 뭐 또 뭐 있습니까, 선생님? 이거 말고도? 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 가열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나 해양 산성화는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 위협적인 그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안 알려져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다에 문제? 또 위험한 게? 여러분 혹시 데드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데드존이요? 어? 네. 데드존이요? 그럼 게임에서 죽음의 존. 데드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맞습니다. 구역입니다. 죽음의 존. 어? 거기 들어가면은 다 죽습니다. 진짜 똑같아요. 왜 그러지? 데드존? 왜냐하면 해양 데드존은 바닷속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고갈돼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그런 해역을 말합니다. 그런 바다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안타깝게도 세계의 많은 바다에 데드존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데드존, 즉 해양 저산소 해역을 표기한 것인데요. 많은데요? 우리나라 해역도 저산소 해역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네. 빨간색이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름철이 되면 저런 빈산소 현상들이 관찰되는 곳이 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해역이 특히 많고요. 뭐 울릉도, 독도에도 또 이런 빈산소 현상들이 간혹 발견되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 10여 년 전부터 제주도 일부 해수욕장이 폐쇄될 정도로 파래가 바닷가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파래. 이것의 원인은 파래. 양식장에서 나오는 사료 찌꺼기와 오염물질 등이 꼽히는데요. 이로 인한 부영양화, 즉 바다에 영양이 과잉 공급되면서 저산소증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스탄불 연안에서 네. 해양 점액질, 이게 이제 콧물 같은 그런 점액질이 온 바다를 뒤덮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끈적끈적하게? 끈적끈적하게. 왜? 수온 상승, 오염물질, 식물 플랑크톤. 식물 플랑크톤. 네. 이 식물 플랑크톤은요, 몸에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엉켜있는 이런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계속 내놓습니다. 어머. 산소의 농도가 낮아지고 조개와 물고기가 모두 폐사했어요.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어머. 야시하십시오. 결의시십시오. 80%인데 말하는 게는데 하면 한 연구에 따르면 2080년쯤에는 전 세계 바다의 70% 이상에서 눈에 띄게 산소가 부족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바닷속 산소가 이 줄어드는 게 뭐 바다가 뜨거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또 줄어드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식물성 플랑크톤은 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배출하죠. 네. 근데 수온이 높아지고 지나치게 영양염이 많아져서요.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식물성 플랑크톤도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산소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거죠. 한편 이 식물 플랑크톤은 어느 정도는 번성하다가 또 사멸하는 단계에 이르는데요. 이때 바닥으로 쫙 가라앉습니다. 바로 미생물, 박테리아들이 이걸 분해하죠. 그때 또 산소가 소모됩니다. 이야, 되게 복잡하네요. 그런데 만약 이대로라면 수온이 계속 상승하고 네. 바다는 산성화되고 바닷속의 산소 농도 계속 떨어지는 거죠. 바닷속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지구 가열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는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바다인데 예쁜 바다인데 심각하네요. 그 니모 살 곳도 없어지는 것 같고. 맞아요. 내가 미안해 얘들아. 김민상 씨가 너무 많이 먹어서 참 해양생물한테 미안합니다. 네. 먹이사슬의 정점에 제가 있으니까 결국 인간이 피해봤잖아요. 좋은 의견입니다. 네. 우리가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우리 식탁 위에 어떤 그래. 해산물이 오르는지 맞아. 또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석천 씨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우리나라 연안에 많았는데 지금은 씨가 마른 오줌은 무엇일까요? 저랑 비슷한 애들이 요즘 가격이 폭등하고 안 잡힌다고 하죠. 문어? 오징어. 오징어? 동해안에 오징어가 그렇게 안 잡히신다고들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와, 또. 근데 오징어는 씨가 말랐다고 하기는 아직은 괜찮대. 아직은 약간 잡힌 지적들이. 씨가 또 뭐가 있죠? 생태? 바로 명태입니다. 명태가 살아있으면 생태. 네. 근데 명태는요, 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 해에 약 15만 톤 이상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면서 만 톤 아래로 급감했고요. 2000년대 들면은요, 자취를 감췄습니다. 우와. 뭐 2008년, 뭐 2010년에는 0톤. 0톤이 아예? 0톤? 네. 자. 지금 우와. PPT 나가고 있는데요. 한반도 어장 지도입니다. 지금 다 이만큼 올라갔어요? 네, 지금 명태 같은 경우는 오호츠크에 베링해까지 갔고요. 떠났구나. 한편 제주도와 남해 쪽에서 주로 잡히던 멸치와 오징어, 갈치는 서해와 동해, 그리고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근에서는 잡히지 않던 난류성 참다랑어, 제주나 남해에 지금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쌤, 지금 뭐 이게 사실 아쉽죠. 명태 이런 애들이 거의 영톤되고 이런 건 너무 아쉬운데 또 아까 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기 저기 참다랑어 같은 애들, 참치 얘네들이 이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명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입하고 뭐 새롭게 들어온 또 참치 잡아 먹고 또 그 가격 내려가고 뭐 이렇게 좀 하면 그냥 체인지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근데 해양 생태계 문제는 좀 더 멀리 봐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해파리 얘기를 하면서 우리 동해에서 참치가 잡힌다고 좋아했죠. 네. 근데 그 지금 동해에서 참치가 잡히는 것이 과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난류성 어종 참치가 잡히고는 있지만 참치의 먹이가 되는 오징어, 네. 다양한 어류 치어들은요, 네.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아. 이렇게 되면 비싸디 비싼 금징어마저도 구경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생태계는 무엇보다 균형이 중요하고요. 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결국에는 해양 전체,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삶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네. 자, 이런 맥락에서 작년에 대게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시끌벅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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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무 맛있는데 대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대게인데. 많이 잡혔어요? 예. 바로 알래스카 대게 100억 마리가 실종된 사건입니다. 100억 마리요? 100억 마리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노아에서 알래스카 대게가 왜 실종됐는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와. 처음에는 지나친 남해계 위에서 사라진 게 아닐까 의심했죠. 냉수성 어종인 대게는 보통 2도 이하의 차가운 물에서 서식하는데요. 그런데 2018년 해양 열파로 해양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때 베링해의 수온이 3도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게의 칼로리 소모량은 급증한 반면에 해양 열파로 인한 먹이사슬 파괴로 대게의 먹이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그로 인한 아사였던 것입니다. 아사? 아사가 굶어 죽었어. 굶어 죽은 것이죠. 와. 이야.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거 듣다 보니까 하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그 말씀하신 이름 자체가 약간 심상치가 않은데 그 뭐 해양 열파? 네. 센 것 같은데. 해양 열파는 뭐 네. 쉽게 말하면 바다 폭염이라고 하면 좀 쉽게 바다 폭염. 네. 아. 해양 열파는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아주 극단적으로 높은 상태가 수일에서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야말로 해양 생태계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양 열파가 자주 발생하면 해양의 표층과 저층 사이, 이 수온 차이로 인해서 이 밀도 차이가 생김으로써 층이 분리되는 성층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요, 물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물덩어리가 저층에 생기게 되고요. 저층에 부족한 산소로 인해서 해양생물이 대량 폐사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특히 해양 열파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198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산호 백화현상 들어보셨나요? 대규모 산호. 산호 백화현상입니다. 다 죽는 거지. 하얗게. 하얗게 죽는 거예요? 산호는 플랑크톤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수온이나 압력이 변하면요, 플랑크톤이 살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영양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산호도 죽어서 하얗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제가 돼버렸네. 실제로 최근 30년 동안 지구상 산호가 50% 이상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와. 심각해 보이는데요? 너무 심각하지. 절반이 사라졌다. 그러니까요. 네, 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가 호주. 호주 맞습니다.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와, 완전히.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게 자연 상태의 백화 현상이 있기 전이고요. 우측에 보시는 사진은 백화 현상으로 다 하얗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게 약간 바다의 사막화 같은 느낌이네요. 바다 사막화도 네. 같은 용어로 씁니다. 백화 현상, 바다 사막화, 갯녹음. 비슷한 용어들입니다. 윤성 씨 박사로 등극하셨습니다. 유 박사님을 아세요? 떠덩 떠덩. 자, 산호의 백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양 생물 어종의 약 25%가 먹이를 제공받고 산호초 지대를 자기 보금자리로 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산호의 멸종은 결국 해양 생물의 터전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요. 수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관광업까지도 피해를 미칠 수 그러네.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막 굉장히 이게 복잡한 사슬로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러다 멸종으로 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생태학에서는 보통 멸종 혹은 절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절멸. 생존해 있던 개체가 더 이상 확인이 되지 않을 때 이때 대표적인 어떤 절멸종 이렇게 부릅니다. 해양 생물에도 절멸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스텔러 바다소, 예? 독도 강치, 큰 바다오리 등 주로 과거에 지나친 남획이나 해양오염, 서식지 파괴 등으로 결국 인간에 의해 절멸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현대 들어서는 지구 가열화로 인한 각종 위협과 오염의 이유로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종류의 생물이 절멸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해양생물 2만 5천 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멸종 위험에 처한 생물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네. 2100년까지 해양생물 종 중에 84%가 높은 멸종 위험을 겪게 된다. 2.7%는 아주 심각한 멸종 위험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죠. 와. 자, 그럼 네. 지금 어떤 해양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지 영상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전 세계 멸종 위기 동식물 종은 약 200만 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멸종 위기 해양 생물들을 살펴보시죠. 먼저 흰수염 고래라고도 불리는 대왕고래입니다. 귀여워. 대왕고래는 크기가 24에서 33m나 되고요. 와.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큰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100년 이상 장수하는 신비로운 고귀한 동물이지만 기후위기와 과거 폭염선들이 남획을 했기 때문에 멸종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네. 현재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관리되고 있죠. 다음은
대왕고래와 같은 멸종 위기종인 홍살 귀상어인데요. 우와. 해양 생태계 파괴와 서식지 감소로 그들의 이동하고 사냥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면서 네. 홍살 귀상어의 큰 지느러미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해 있죠. 아이고. 홍살 귀상어는 미국 멸종위기종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는 최초의 상어종이기도 합니다. 점박이물법은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이기도 한데요. 아이고. 과거에는 백령도에 8,000마리 정도가 서식했으나 현재는 2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포획과 환경오염, 지구 가열화가 개체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종입니다. 푸른 바다 거북은 중미 지역에서는 특별식으로 즐겨 먹기 때문에 푸른 바다 거북 중 80% 이상이 중미 지역에서 포획되고 있죠. 바다 거북류는 해파리의 천적으로도 유명한데요. 바다 거북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 역시 해파리의 폭증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로 꼽기도 합니다. 자, 아니 진짜 너무 예쁜 친구들도 많고 가서 한번 꼭 보고 싶었다 했는데 이제 늦은 건 아닐까? 맞습니다. 지나친 남획과 포획, 해양 오염과 지구 가열화도 결국 모두 인간에 의해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양 생물을 비롯한 모든 생물의 생존 문제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네.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합니다. 2100년까지 뭐 84% 해양 생물이 위험하다. 뭐 심지어 뭐 몇 퍼센트는 완전히 절멸, 멸종을 한다. 그럼 이렇게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되면은 실제로는 좀 어떤 일이 우리 주변에 펼쳐질까요? 쉽게 뭐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면 일단 생물 수나 개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족 자원이 고갈될 수 있겠죠. 또 다양한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양 오염들, 또 지구 가열화는 가속화될 거고요. 또 이러한 원인으로 우리는 홍수, 가뭄, 산불, 산사태, 폭염, 폭우 등등 자연재해 등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형태로 고스란히 그 재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돌아올 피해도 상황에 따라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후 불평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후가 불평등하고 생물의 다양성 감소는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는데요. 네. 해양 생물의 다양성 감소가 기후 불평등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이 알려진 바대로요.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삼각지대를 우리는 코랄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릅니다. 이 코랄 트라이앵글에는 심각한 멸종 위험 겪거나 높은 멸종 위험을 겪는 종이 95%가 이곳에 분포돼 있다고 합니다. 이들 국가가 직접적으로 기후 위기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지만 거꾸로 지구 가열화로 가속화되는 해양 생태계 파괴, 어떤 멸종 문제는 더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해와 피해가 기후에서 다르게 나타낸다 그런 의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정말 메비우스의 띠처럼 하나하나 연결이 돼서 이런 악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싹을 지금부터 빨리 자르지 않으면 끝없이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기도 해요. 아주 지금 그 과학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메비우스의 띠. 네, 맞습니다. 지구 가열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메비우스 띠처럼 말이죠. 자, 끝없이 반복되다가 결국 절멸과 멸종으로 이어지는 이 상태 그냥 두고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뭔가 해야죠. 실제로 학계에서는 결국은 지구가 여섯 번째 생물 대멸종이 도래할지도 모른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룡 멸종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런. 맞습니다. 그럴 수 그러니까. 있어. 그럴 수. 쌤과 함께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자연 환경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대멸종이 온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맞아요. 완전히 끝나는 건데 그냥 공룡 대멸종? 그것처럼 없어진 건데. 자, 여러분. 네. 무력하게 우리가 대멸종을 기다리자고
여기 보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우리, 답은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요? 이런 소리 하니까 석사 여기서 저도,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석사. 좀 아쉽죠? 바로 박사로 등극했어요. 다음에 있는 게 보시다니까 아쉽습니다. 바로 박사로. 죄송한데 저기 쌤의 학위가 너무 신뢰성이 없어 보여요. 아, 선생님. 지금은 해양학 상식 박사입니다. 네, 해양학 상식 박사. 그렇지. 결국 인간에 의한 지구 가열화. 예? 네. 어떻게? 지구 가열화를 늦출 수 있는 열쇠를 우리 바다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블루카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블루카본. 카본이 그게... 그 자동차 고기 씌우는 건데. 블루카본, 뭐 그린카본 이런 것들 좀 색깔이 많이 맞습니다. 바뀌더라고요. 이 탄소를 또 흡수해주는 그 카본을 두 가지 색깔로 표현합니다. 바다에서 탄소를 흡수해주면 블루카본. 육상에서 탄소를 흡수해주면 뭘까요? 그린카본. 맞습니다. 블루카본은 2009년 국제자연보전연맹 IUC라는 곳에서요. 블루카본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거야 라고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 이후에 2013년도에 IPCC는 이 세 가지 맹그로브, 염습지, 잘피름을 공식적인 탄소 감축원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래도 침엽수림이나 뭐 열대우림과 같은 육상 생태계가 흡수하는 그린카본이 더 익숙할 텐데요. 그린카본의 대표적인 산림은요, 이 나무가 죽으면요 분해되면서 탄소가 다시 날아갑니다. 그런데 바다의 경우는요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요 점점점 침적이 돼서 아주 많은 양의 탄소가 격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글로벌 탄소 수집 보고서에 따르면요, 연간 블루카본의 탄소 흡수량은 2023년도 기준 103억 톤. 육상 그린카본은 135억 톤으로 크게 차이가 그러네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 국토의 63%가 산림이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다가 흡수해주는 탄소의 서식지는 전체 바다로 보면은 1%, 2% 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블루카본이 그린카본에 비해서 면적을 고려했을 때 20배 이상, 속도 같은 경우는 50배 이상 빠르게 탄소를 흡수해줬다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성비가 높은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탄소 저장 능력의 가성비 측면에서 블루카본이 갖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지구 가열화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바다에서 찾자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식적인 블루카본은 맹그로브 숲, 염습지, 잘피림 이 세 가지. 맹그로브는요 주로 열대 아열대의 바닷물에 잠겨서 땅에서 이제 크는 나무고요. 야, 희한하네. 맹그로브 숲은 탄소 저장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퇴적물 유출이나 곤충, 갑각류, 임해패류 등과 맞물려서 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기능을 하는 서식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습지는 연안에 위치한 습지죠. 주로 염분에 강한 식물들이 자라고요. 잘피름을 구성하는 잘피는 바닷속 탄소 청소부라는 별명답게 해수에 완전히 잠겨 자라는 식물로 삼투 조절 능력이 있고요. 뿌리나 지하 줄기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땅속 줄기와 간다발 조직이 발달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고 이로운 바다의 블루카본이 단 세 가지 서식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네 번째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새로운 블루카본. 과연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네.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염전 같은 거 뭐 이런 거 염전.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바로 갯벌입니다. 그냥 갯벌 얘기해. 우리나라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 평가받을 정도로 아주 가치가 큰데요. 한반도 갯벌이 탄소를 저장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 밝혔습니다. 그런 중요한 중대한 연구를 교수님께서 밝히신 거죠? 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아, 우리 연구진이 아, 뭐 해외 연구진이 있습니다. 한 게 아니고 우리 연구진 쌤께서 네. 이야 박수 와.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아니 연구비 좀 부족한 건 없어요? 오 주시려고요? 지원? 아, 아니 이렇게 음을 하나 파는 연구를 하는데 네. 우리가 십시일반이라도 연구비 좀 지원해 주세요. 십시일반이에요. 일반만 하세요. 예. 저만요? 사랑 열매예요? 예. 그럼요. 글쎄 갯벌에는 그 식물이 안 보이거든요. 아까 전에 뭐 그 맹그로브도 식물이 보이고 잘피림도 식물이 보이고 염수지도 식물이 있는데 갯벌에는 식물이 없는데요? 맞네? 뭐가 먹나? 맞습니다. 근데 갯벌에서는요 눈을 진짝 크게 뜨고 보면은 보입니다. 갯벌에 뽀글뽀글 막 이렇게 손구녕 같이 막 생기고 이런 거 그런 건가? 너무 너무 정확해요. 그 개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갯벌은 염생 식물이 자라지 않는 비식생 갯벌을 말하는데요. 어? 이 비식생 갯벌은 겉으로 네. 봤을 때는 식물이 없지만 표층에 저서 미세 조류라는 네. 아주 작은 미세 조류가 엄청나게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저서 미세조류는 탄소를 잡아먹는 아주 고마운 친구인데요. 우와. 미세조류 중에서는 산소를 가장 많이 만드는 이 저서 규조류가 제가 작은 거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 산소의 약 20에서 50%를 바로 이 저서 규조류가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실제로 우리 갯벌의 탄소 흡수량은 연간 최소 26만 톤에서 최대 48만 톤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양은 승용차 11에서 20만 대 정도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맞먹는다는 것이죠. 아, 때문에 갯벌 그리고 블루카본의 이제 활용은요. 미래 지구 가열화 대책에 있어 앞으로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갯벌이 이렇게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걸 잘 보존을 못한 것 같아요. 무슨 간척지 사업이다, 무슨 산업공단 조성이다. 뭐 우리 맨날 뭐 댐 짓는다 뭐 이래가지고 맞아요.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반세기 정도 우리나라 갯벌 면적이 약 50%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50%가? 이런 이제 연안의 개발, 간척과 매립, 그리고 뭐 오염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훼손시키고 있고요. 또 그 갯벌에 살아가고 있는 아주 다양한 생물들 이런 모든 생물들의 종수와 개체수를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지. 자 이제는 산업활동으로 그 터전을 위한 갯벌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갯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가 대략 얼마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 건 슈카 씨가 잘 상상을 해가지고. 네. 제 마음속에 있는 가치는 한 1,000조 정도 하겠습니다. 예, 뭐 거의 뭐 사랑이 감사합니다. 넘치기 때문에. 그게 유튜버가 다 됐어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떼고 넘어가는 거예요. 말로만 떼고. 그런데요, 예. 지금 저희 연구에 따르면요. 사실 이 자연 바다가 주는 가치가 공급, 조절, 문화, 지원 서비스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조절 문화 서비스만 연간 약 18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이처럼 갯벌은 단순히 어족 자원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지구 가열화 시대에 더욱 중요한 핵심 자원이기도 한 것이죠. 네. 단순한 수산물 자원 이상의 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갯벌의 자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에 진짜 바다를 사랑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갯벌 또 바다에서 나는 생물들 너무나 사랑하는 민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시간이거든요.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 뭐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네. 제가 사실 해양 생태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환경 문제에 있어서 요행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또 국가의 정책만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알고 있는 일들을 하나 둘 실천해 나가면 언젠가는 우리 망가진 생태가 조금씩 회복되고 또 온전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면서
그 자연의 혜택을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나누어주고 또 이어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럼 맞습니다. 하죠.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고 행동으로 나설 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